야, 성인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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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 야, 이런 데 잘못하면 입부터. 그런 거 저 집에 가서 세. 예. 아빠, 이쁘지? 현수 오빠가 줬다? 나 이제 진짜 현수 오빠 가족 되나 봐. 좋으냐? 서운하지? 서운하긴 시원하지. 현수네 가족 된다고? 그럼 너 현수네 집 가. 현수가 오늘부터 우리 아들 한다고 그랬어. 어? 자식이. 그래서 아까 전초전을 깔았구만. 가자. 어, 아빠. 뭐, 넌 강씨 집안 식구 된다며. 너 가자, 가자. 아, 아빠, 가족이 지금 왜 이래. 다시 한번 해봐요. 좋아. 응? 그러면 너 꼼짝 말고 보고 있어. 잘 봐. 아까 진짜 성공했다니까. 야, 기다려. 다시 할게, 다시 할게. 아니, 저 가게 가서 아줌마랑 교대해야 돼요. 안 돼. 내가 오늘 이거 꼭 성공하려고 골프장에서 밥도 안 먹고 이것만 연습했어. 필 받았을 때 해야 돼. 어디 가지 말고 딱 보고 있어.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저씨만 믿어요, 믿어요. 소원이 뭔데요? 고마워, 지수야. 식구들 보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다 바빠. 야! 너희가 뭐 하는 짓이야? 잠깐만요, 아버지. 야, 너 왜 문 안 잠갔어? 이놈의 자식이 정말.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 넌 뭐야, 인마? 네? 야, 어, 앞서가. 그거 내가 할 말이지. 아, 예, 죄송합니다. 아버지, 저희 사랑하게 해주세요. 아, 뭐? 뭐? 뭐라고? 니들이 짜고 이 애비를 속여? 아, 속인 게 아니라 말을 안 한 거지. 그쵸. 그게 저도 비밀연애 하다 보니까 말하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현수 이 자식이 계속 터뜨리는 바람에. 죄송해요, 형. 성준이, 너는 서씨 집안의 장남이야. 네 짝은 네 엄마랑 나랑 골라줄 테니까 그래 알아. 아빠. 넌 좀 가만히 있어. 너 결혼이라는 거는 집안, 살아온 환경, 학벌, 너 이런 게 다 맞아야 결혼이 되는 거지? 아버지, 그러면 정인이 뭐가 돼요? 현수 얘는 석사도 아니고 박사인데 정인이 얘는 네가 나온 학교 이름이 뭐더라? 오빠! 시끄러! 니들 일단 경고야. 너 엄마 알면 뒤로 넘어가. 우선 정인이 결혼 문제 해결하고 그 다음... 아, 깜짝이야. 나 니네 엄마인 줄 알았다, 야. 정인이, 너. 잠깐 나와. 왜? 아, 알았어. 나가자, 나가. 넌 안 된다고 했잖아. 기본 검사 결과 나왔지. 왜 쓸데없는 고집으로 사람을 놀라게 해. 현수랑 결혼한다며. 그런 애가 왜 그런 검사를 하니? 네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그것도 분간 못해? 맞는구나. 뭐? 그럴 줄 알았어. 그럼 다음엔 뭘 하면 돼?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일 아니야. 너 현수랑 결혼 안 할 거야? 아저씨가 왜 결혼 서두르는지 잊었어? 알아. 나도 현수 오빠 옆으로 가고 싶고 가서 할아버지 기쁘게 해드리고도 싶어.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인 거 알아. 근데 다들 왜 이렇게 빨리 포기해? 하는 데까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또 말해야 돼? 할아버지가 원치 않으셔. 그러다가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돌아가시면 돌아가시면 그땐 다신 볼 수 없는 거잖아. 정인아, 할 거야. 출근하는구나. 예. 아니, 어디까지 가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 아니야, 너 이거 출근 기자 길 막혀. 신경 쓰지 마. 아니요, 타세요 할아버지. 아니 아니야, 나 가요. 여기 나 차 타면 괜찮아. 버스 타면. 자, 어디로 모실까요? 어, 나 병원으로 가는데 저기 병문안가 병문안. 타세요. 응? 네. 아유. 가봐. 예, 다녀오세요 할아버지. 예, 아버지. 어, 할아버지 네가 모시고 나갔냐? 네, 방금 병원에 내려드렸는데. 병원? 왜? 아니, 아시는 분이 입원하셨다고 문병원 가신다고 해서요. 왜 그러세요? 아버지! 어, 현수야, 너 할아버지는? 아,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안 계시던데. 핸드폰 좀 줘. 예.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무슨 일인데요? 어, 정경이냐? 어, 아니야, 나야, 나. 너 혹시 우리 아버지 연락 못 받았냐? 네, 제가 지금 그쪽으로 갈게요. 일 있으면 가봐. 좀 아플 거야. 그래도 네가 한다고 했으니까 좀 참아. 언니가 돼가지고 손은 못 잡아줄 망정. 다녀올게. 끝나면 여기 있어? 어, 정경아. 정경아. 아저씨. 야, 너 뭐하고 있어? 빨리 가, 가. 네, 정경아. 아버지 좀 부탁해. 갈게요. 아침에 못 일어나시더라고. 어디가 되게 편찮으셔서 오신 것 같은데 나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간성내증의 초기 증상이세요. 어? 오면서 담당 의사한테 알아봤어요. 간성 그건 또 뭔데? 간경화 합병증이요. 복부에 진통이 있으신 모양인데 상태 들어보니 아직은 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 아직? 아저씨, 그게요. 정경아. 정경아. 어떻게 좀 해주라. 우리 아버지 웬만큼 저 아프지 않으셔가지고 병원 오실 분이 아니야. 응? 아니, 무슨 방법이 있을 거 아니냐. 너 의사 아니냐. 그냥 아직은 괜찮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인마.
할아버지가 원하지 않으시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식이요. 검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혈액형은 맞아야 돼요. 가족분 중에 O형 있으세요? 어? 정경아, 무슨 일인지 나도 알아야겠어. 전화해. 오빠. 오빠 저 그게 이 여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별게 아니라 제가 보호자입니다. 이 여자 지금 뭐 하는 거냐고요? 소정 씨. 아 이건 저 이거 왜 입고 있어요? 아, 그게 아니라 뭐 하는 거냐고 묻잖아요. 간이식 적합 검사. 아, 그러니까 그게 결혼하기 전에 좋은 일을 한번 해 보려고. 아, 잠깐 오빠 진짜 아, 좀 놔. 아파? 이게 아프다는 애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해? 누가 한대? 그냥 검사만 받는다는 건데 왜 그래? 뭐? 아픈 사람들한테 내 거 잘 맞으면 좀 나눠주고 그러는 거지. 아 나쁜 짓 하다 걸린 것도 아닌데 왜 그래? 정윤아, 너 지금 이러는 거 할아버지랑 상관있지? 말해. 할아버지 무슨 일 있지? 정인아, 할아버지 가남이래. 이식 안 하면 우리 할아버지 죽는데.